형형격결, 그러니까 형태와 격을 결정하는 비결이 있죠. 아까 살찌고 마른 걸로 구별을 하지 말라. 그걸로만. 물론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다. 아까 말한 이제 운곡자 얘기를 했죠. 인지형국 비여 육십화갑 구유생극 갖추지리. 그래서 사람의 형국은 형체와 그 판국 비유하건대 마치 멋먹어 같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60세 화갑 환갑이죠. 60 돌아오는 환갑에 비유하니 구유 생극 생극이 있다. 생극으로 취할 그 이치가 있다. 상생과 상극으로 취할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상생상극이 나오려면 아까 목형인 화형인 토형인 금형인 수형인 이게 나와야 되죠. 여 갑자일 생유 목생 아니 수생목 고가. 만약 갑자일생이면 수생목이 된 거죠. 물이 목을 생성한 거로 진실로 좋다. 갑자가 뭡니까? 갑자가 목이죠. 갑이 목이고 자는 수죠. 그래서 자가 갑을 생성하니까 수생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다. 그런데 을축일생이면은 목극토가 되는 거죠. 목극토 어떻게 됩니까? 갑 을목이죠. 을목이 축인토를 극하는 거니까 차일하상 불가. 이 날이 어찌 안 좋겠느냐? 기목극토지일 구불리 길론호. 근데 또 목극토 하는 날은 모두 좋은 걸로 논의할 수 없는가? 또 을축일이면은 을축일생은 다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인지상역 여갑자호 배호 천지지 오행자. 그래서 사람의 관상 또한 또 역자죠. 갑자가 갑자로 천지가 오행에 배속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이상상부 위기룡 즉여 일자상 지 12시 유길유흉야. 그래서 위 부위의 기룡을 볼 때는 마치 일자 날짜에 12시가 있는 거랑 같은 거라서 그게 기륭이 있는 거죠. 2차 추단 서무 에리 장애되는 거죠. 이로써 이를 가지고서 도구죠. 추리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거의 서자죠. 무 없을 무에 막을래 이치리 막힐 이치가 없는 거죠. 예, 다할수 있다. 단차지휘 지도자 나녀 속인 어느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단지 이것은 단지 3번 볼까요? 다만지자죠. 다만지나 이지나 똑같이 쓰죠.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만 같이 할수 있고 나녀 속인 세속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같을려 더불려자 말을 하면 안 된다. 비음부전이란 거예요.